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죠? 아울러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2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 지정 가능하고, 세 번째,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의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21번 같은 문제를 한번 또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도형에, 우리 도형 뭐 예를 들어서 스마일 도구를 스마일 그 도형을 갖다 삽입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나타나죠? 삽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이제 삽입의 도형이었고. 이번에 이제 아까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이제 삽입에 가시면 그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에서 이제 그 문제에서는 단추가 어떤 단추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단추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 단추가 있어요. 뭐둘 중에 아무거나 해봐도 이 매크로가 지정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만약에 하이퍼링크가 나타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요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ActiveX 컨트롤의 명령 단추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삽입에 이제 도형 같은 경우 뭐 이런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가 나온다. 하지만 단추는 나오지 않는다. 뭐그 개념이에요. 자, 21번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가겠습니다. RST에서 A1에서 A2 영역은 범위 1, 여기를 이제 범위 1으로 지정을 했고, 여기를 범위 1. 그 다음 B1에서 B2 영역은 범위 2로 이제 영역 지정을 한 거예요, 이름을. 다음 중 RST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했을 때그 수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거죠. 그럼 범위 1에 있는 거, 범위 2에 있는 숫자의 개수 4개 맞고요. 두 번째, 에버리지 범위 1, 범위 2. 자, 범위 2, 이 4개 숫자에 대한 평균 2.5 맞고. 세 번째, 는 범위 1 더하기 범위 2 이렇게 했는데 이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정의했다 손치더라도 이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기 때문에 샵 밸류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썸 프로덕트 범위 1 범위 2 이렇게 되면은 썸이라는 거는 합이고 프로덕트라는 건 곱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1하고 2 곱한 거하고 3하고 4 곱한 걸 더해주는 거죠. 자, 2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3번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의 F8 셀의 수식은 2의 8을 달러 F5로 나눠주는 거를 입력하는 중에 달러를 한글 니은으로 잘못 입력했다 니은으로. 이 경우에 F8 셀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2의 8 셀과 F5 셀에는 숫자 100과 220이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를 해야 되는데 한글 니은을 잘못 입력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수식에 잘못된 문자가 입력되는 경우는 그샵 네임 물음표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23번의 정답은 네임. 1번 같은 경우는 LA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연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널이라는 거는 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차 지점을 찾지 못할 때표 있다, 공백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고, 자,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하고 관련된 에러다라는 거죠. 24번 가겠습니다. 24번 RST에서 할인율을 변경해서 판매 가격의 목표 값을 15만 원이죠. 15만 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 찾는 값을 여기 이제 그 판매 가격에 요 18만 원인데 요거를 15만 원으로 가게끔 하겠다. 목표 값이 되는 거고, 그 대화 상자의 수식 셀에 입력할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일단은 수식 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수식 셀.
수식세는 여기 보면은 단가, 수량, 그럼 단가하고 수량하고 곱해야 되겠죠? 판매 가격. 그 다음에 1,000원짜리 200개면 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8만 원인 거 보니까 할인율 10%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에 들어간 수식이 뭔지는 우리는 알바 아니고 이 수식세는 바로 뒤에, 그렇죠? 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식세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요. 1번이 되겠네요. 뒤에 포. 자, 24번 같은 문제는 목표값 찾기 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목표값 찾기를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판매 가격에 당연히 수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금방 알수 있는 거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 부여할 수 없다. 당연한 거고 맞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그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의 사전적인 의미 MACR로 커다랗다, 크다, big, large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작업들을 매크로라는 큰 작업 하나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한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맞아요. 정의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만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매크로가 안 되죠. 키보드의 동작도 그대로 기록이 된다. 25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상대 셀 참조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면 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열 구분선 위치를 지정해서 데이터 분리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텍스트 마법 사이에는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 기호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필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그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다. 그럼 뭐 텍스트 나누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가능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텍스트 마법사 3단계에서는 그 분리된 데이터가 입력된 각 열의 그 데이터 서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열의 데이터 서식 설정은 뭐 일반 텍스트라든가 날짜, 그다음에 뭐열 가져오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27번. 다음 중 매크로와 관련된 바로가기 기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Alt 플러스 M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Alt 플러스 M을 누르게 되면은요, 수식 탭이, 그죠?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27번의 정답은 1번. 틀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 Alt 플러스 F11을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실행 맞고, 그래서 수정 가능한 거고요. Alt 플러스 F8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그 대화 상자가 열리죠? 그래서 그 매크로 선택해서 실행도 가능한 거고, 또 매크로 기록할 때 컨트롤과 영문 그 문자를 조합해서 해당 매크로에 바로가기 키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대문자,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8번, 아래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현재 값이 있고 보통 우수, 그러니까 보통 우수 두 개가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변경 셀 시사 CO, 그다음에 결과 셀은 매출액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됐죠? 그 정도만 일단 보이는 대로만 보고 보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또 하필 이제 위에 있어서 첫 번째 추가된 시나리오의 이름은 현재값 보통 우수이다. 현재값은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추가한 거는 보통하고 우수 두 개만이죠.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결과 셀은 매출액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까 보여드렸었고 결과 셀에는 시사 CO 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맞죠?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있는 그위 그림의 시트를 삭제해도 그 작성된 시나리오는 그 삭제되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삭제되지 않는다가 맞죠. 29번 다 보일까요? 네, 일단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수정했을 때 변경된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소값을 단시백 1000만으로 변경하였다. 지금 여기죠. 최소값이 1이었는데 만으로 변경한 거 해당되는 거고, 그 세로 값축 주 눈금선을 없앴다. 여기 없어졌죠? 그죠? 여기 없어졌어요. 맞고. 세 번째 가로축 교차축 값을 단시백 1000만 10만으로 설정했다. 아니죠? 그냥 만이죠. 그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데이터 레이블 값이 추가되었다. 요거 얘기가 되는 거죠. 레이블 값이 추가된 거. 자, 30번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인수 목록에서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자, 문자열이나 숫자 공백이 아닌 것만 다 카운트하는 거니까 카운트 올이 되겠죠. 올. 이 A가 있어야 된다. ALL 올.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카운트는요, 숫자만 헤아리는 거. 카운트 if는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카운트한다라는 개념이고, 카운트 블랭크는 블랭크를 카운트해준다라는 거죠. 31번 문제 많은 분들이 틀리셨는데,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에 배울 때 땡땡이 표시가 들어간다라는 건 문자에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번 같은 문제 많이 당황하셨죠. 결과는 10입니다 나와요. 20에서 10 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2번 같은 경우도 결과가 10 나오죠. 20에서 10 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슬래시를 쓰고 땡땡이를 앞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날짜 개념이어서 12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날짜 차이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네요. 근데 이제 4번은 이게 분수예요. 20분의 12에서 10분의 12를 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분수이기 때문에 0.6에서 마이너스 1.2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31번의 결과가 다른 건 4번이고요. 분수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3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행렬 머리글 항목은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하는 기능 맞고, 두 번째,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부분을 그 몇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 가능하죠. 세 번째,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게 되면 체크 표시했다는 얘기죠.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 인쇄되죠. 체크했으니까. 3번이고. 네 번째, 메모 항목에서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셀의 메모가 있더라도 인쇄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 국어 시험 문제네요. 30번, 아래 보기의 그 보기 탭 창 그룹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누기, 숨기기, 뭐 이렇게 보이는데. 가겠습니다. 위로. 보기가 위에 있는 문제가 두 개씩이나 나오네요. 첫 번째,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위아래 놓고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숨기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그 삭제된 워크시트만 숨겨진다. 그 문제는 뭐냐면 현재 통합 문서, 그래서 그 현재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기는 게 아니고 그 숨기기를 하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가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그 분할 줄을 더블 클릭한다. 예, 맞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번째, 모두 정렬은 창 그 정렬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바둑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계단 있다라는 거죠. 34번 가겠습니다. 34번, 35번이 기네요. 다음 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시프트를 이용해서 시트 그룹 설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 시트 탭을 드래그하게 되면 그 시트들 복사, 컨트롤은 이제 복사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 최대 31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 시트 이름에 공백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없다고 했기 때문에 3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시트 보호를 설정해도 시트의 이름 바꾸기 및 숨기기 작업은 그 숨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자, 35번 같은 문제에도 잘 등장하는 문제인데, 그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했다. 그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 등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랭크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지금 라지라는 거는 어느 부류에서 몇 번째를 큰 수를 구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라지 함수를 쓰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점수를 따져서 상위 5위까지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랭크 함수를 써야 되고요.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2번하고 4번은 이제 정답이 아니고, 1번, 랭크 CA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리고 몇 등이냐 물어봐가지고, 5가 더 크거나 같다. 5가 더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 그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 데이터를 추출하는 개념인데,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고급 필터에서 그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그 고급 필터링을 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학과명, 성명, 토익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필드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토익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다르게 줘야 돼요. 이렇게 점수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됩니다. 왜요? 엑셀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적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급 필터에서 그 수식을 또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할 때는 같은 필드 항목명을 쓰면 안이 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을 쓸수 없다. 점수라고 다른 이름을 써줬다라는 거죠. 아울러 랭크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 자, 36번 문제도 어렵지 않죠? 다음 그림과 같이 차트에서 전기난로 계열의 전기 요 요거죠? 그 계열의 직선을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저 완만한 선이거든요. 완만한 선이에요. 가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의 대화 상자의 그선 스타일 탭에서 완만한 선을 설정한다. 정답은 완만한 선이고요. 여기 보면 뭐 표식 옵션, 곡선, 그다음에 뭐 선택 탭의 선 종류 곡선. 다 곡선으로 표현했죠? 완만한 선입니다. 한 번만 풀어보면 그 다음서부터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3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Alize HT Right Computer O. 그러면 T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다섯 개죠. PUTER 맞고, 그 다음에 SQRT 25 양의 직업군 525 맞고, TRUNC 5.96 해서 잘라내는 건데, D에 아무런 옵션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5가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 6하고 5하고 비교하면 얘가 5가 더 크다. 거짓이죠. 펠스고. 7하고 5하고 비교해서 7이 더 크죠. 참이죠. 그러면 and라는 거는 둘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죠. 그럼 펠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37번의 정답은 4번이고, 38번 가겠습니다. 38번 같은 문제 잘 나오죠? 다음 중 입력 자료의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지정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입력 자료는 2006 5월 4일이에요. 표시 형식은 YYMD. YY니까 연도 06이 나와야 되는 거고, MD니까 그냥 54한 자리씩 나오네요. 맞고, 1번 맞고. 2번 057, 0.57인데, 표시 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 지금 0샵.샵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다 0.57을 맞춰주는데, 0점 하고 한 자리로 와야 되죠? 57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올림이 되면서 0.6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일단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2번도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골뱅이 사랑. 그러면은 그 우리의 뒤에다가 사랑이 붙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4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냐면, 입력 자료가 8 콜론 5죠? 근데 이제 표시 형식은 HHMMSS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그 문제의 결과는 MMSS 분초에 맞춰줬거든요. 분초에 맞추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8, 05, 그죠? 그다음에 00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다. 이해하셨죠? 자, 39번 가겠습니다. 39, 40 마지막 문제네요. 그 다음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때 가장 적합한 차트는 무엇인가? 그 항목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항목의 변화 또는 어떤 추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이게 꺾어 나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39번의 정답은 꺾은 선형이고요. 원형은 하나의 계열만 나타낼 때 사용되는 차트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RCT에서 A1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A4까지 드래그 했을 때 A4 셀에 입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자, 1학년 1반 001번 이렇게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이런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숫자 데이터처럼 생긴 것만 증가하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반 001번은 1학년 1반 002, 003, 004 이렇게 가겠죠.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요. A4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은요, 1학년 1반 001 틀렸고, 1학년 4반 얘가 증가했고, 얘는 뭐 앞에도 증가했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2번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기출문제 스프레드시트 문제 풀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일단은 기출문제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이론 공부하시고 또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또 예상문제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챕터에서의 각 섹션들 완벽하게 마무리 지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나 맞는지 한번 자기가 합격선을 한번 분석해보는 방법으로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만 뭐 한두 개 이렇게 풀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자기 실력 먼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모의 실험으로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도 있고, 또 공부하신 걸 갖다가 마무리 짓는 그렇죠? 어떤 보험 형식으로, 왜냐하면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의 유형이 비슷한 레벨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그 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수준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합격했다 조금 위험스럽겠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부분도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제가 문제를 풀면서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라는 거는 충분히 공부를 안 하시고 문제 푸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아무튼 뭐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0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자기의 어떤 실력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겠죠. 합격을 위한 공부보다는 엑셀이나 또는 이제 컴퓨터 일반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컴퓨터 활용, 기초적인 지식, 이론적인 부분들 갖다 중무장한다. 그런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합격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